그러니까 이거 말을 참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아, 되게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이걸로 밥 먹고 사는 병원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뭐 병원 그 잘릴 각오를 하고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가는 빠져도 우리 소중한 모발은 빠질 수 없죠. 저 모발 농사 짓는 의사 한상보입니다. 지금 모발이신 외에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양하죠. 어떤 거 있냐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탈모약이 있을 거고 두피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용액에 따라서 그 주사 맞는 거 PRP 주사가 있고 메조테라피가 있고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엑소종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레이저 치료가 있죠. 요즘 뭐 집에서도 있고 또 옛날에는 병원에서 뭐 두피에 쏘는 레이저가 있어요. 이 메조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과 외국에서 다루는 약물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 들었는데 완전 다르다. 이 한국에서 다루는 메조테라피랑 외국에서 쓰는 메조테라피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메조테라피를 최초로 개발하고 이거를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도입한 사람은 프랑스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좀 개구장이었어요. 네. 뭘 했냐면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인 다음에 그 철판을 대면 이제 증기가 닿으면서 차가워지면서 물방울이 생기죠. 네. 그거를 받아요. 그게 이제 증류수라고 그러죠. 네. 순수한 물이에요. 그거를 작은 주사기에 담아가지고 환자분들 중에서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럼 무릎에 맞춰주고 팔이 아프다. 팔에 맞춰주고 이렇게 그냥 아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사를 조금씩 찔러봤대요. 했는데 환자들이 좋아진 거예요. 조금씩. 뭐 많이 좋아진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뭘 실험했냐면은 증류수를 넣지 않고 빈 바늘 있죠. 바늘만 가지고도 해봤대요. 좋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랬는 건데 자기가 그냥 메조테라피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칼에 손등을 베었다. 그러면 살이 차가지고 재생을 시키죠. 네. 그중에 흉터살이 생기면서 더 튼튼한 피부가 생기거든요. 우리 몸은 어떤 힘이 있냐면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반응해서 세포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힐링을 시켜요. 항상. 그 원리가 메조테라피예요. 이런 시술을 하면 효과가 그러니까 이거 말을 참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아, 되게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이걸로 밥 먹고 사는 병원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피부과에는 피부에 하고 탈모하는 데는 뭐 두피에도 다 하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 근골격계 뭐 인대 늘어난 데 있죠. 이것도 사실 메소테라피의 원리를 써요. 찢어진 상처 부분에 자그만하게 좀 더 찢어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찢어진 상처를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면 탈모라는 거는 네. 사실 상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간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에 이런 메소테라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효과가 있긴 있어요. 효과는 아주 약해요. 치료 결과는 10명 치료를 하면 효과를 보는 분들은 한 3명 정도? 남자 M자 탈모 이런 분은 죽었다 깨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요 가르마 정수리 탈모 있죠, 이렇게. 좀 나이 있는 중년 여성분들 가르마를 중심으로 모낭이 죽은 것은 아닌데 얇아진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와 이거 굉장히 저기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은 와. 사실 그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물론 제가 치료를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효과는 사실 별로 없어요. 환자 본인은 잘 못 느끼고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한단 말이죠. 비용도 거의 뭐 싼 데는 7만 원, 비싼 데는 한 15만 원까지도 해요. 이것저것 하면. 근데 이거 두피 치료 많이 받아보고 매주 많이 해본 분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감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 달라진 건 모르겠는데 병원 가면 아 너무 좋아졌다 그죠? 볼륨이 살아나고. 그런데 사람이 또 이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 기왕이면 여기다가 비타민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원래 증류수 딱 한 가지였는데 혈액순환 개선제 있잖아요. 은행잎 액기스 같은 거. 그걸 섞으면 피가 더 잘 돌면 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뜻대로 뭘 섞다 보니까 그 의사도 시술하면서 뭔가 좀 죄책감도 좀 줄어들고 환자도 뭔가 이 병원이 다른 병원에 차별감이 있고 뭘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매주 약물을 뭐 여러 가지를 출시를 하게 되고 병원에서도 쓰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나온 게 그 아주 한 단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엑소좀이란 약물을 아, 쓰게 되었습니다. 엑소좀은 메조하고 똑같습니다. 엑소좀은 쉽게 말해서 뭐 어떤 거냐면 그 세포가 자기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어떤 화학물질들이에요. 그게 뭐 세포 간에 서로 뭐 연락 역할도 하고 뭐 호르몬 역할도 하고 뭐 그거를 일부 추출할 수는 있거든요. 아주 좋고
예, 그거를 주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엑소존 주사약이 현재 나와 있는 건 제 알기로는 없어요. 지금 엑소존 나와 있는 건 화장품이 나와 있어요. 바르는 거 있죠. 네. 바르는 거는 출시가 식약청 허가받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주사제는 성분 함량이 명확해야 되고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을 갖고 와서 식염수에 섞어서 주사로 놓고 있어요. 아... 이게 불법인 거죠. 아... 왜냐하면 화장품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약물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바르는 비타민 크림하고 그 링겔에 맞는 비타민하고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네이버나 이런 창에 엑소존 불법 이렇게 다섯 글자 넣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 말을 그대로 뭔지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한 6개월 전인가 대한 모발의식 학회에서 모발의식 병원들 탈모 병원들 전체 다에 그 공문 났어요. 엑소존 하지 말라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불법이니까 하지 말고 지금 국회에서 이거를 뭐 법안화해서 뭐 못하게 할 거고 불법 단속할 수 있으니 하지 마라 하는 공문이 나올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PRP라는 또 더 비싼 주사도 있어요. PRP. PRP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조금 빼요. 그거를 원심분리로 맹 돌려요. 네네. 맑은 어떤 액체가 조금 나와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뭐 줄기세포도 있고 엑소존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뭔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완벽하죠. 그렇지만 과연 그 안에 줄기세포가 얼마만큼의 농도를 있을까? 사실 거의 없어요. 아주 낮은 농도예요. 근데 그걸 비싸게 맞는 거죠. 뭐 수익이 되니까. 주사 놓으니까 주사 자극감 때문에 혈액순환 좋아지고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액체 때문에 좋아지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설명서대로 말하고 시술하고 있죠. 너무 막 제 말만 듣고 와 가서 내가 300만원 결제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머리 감으실 때 요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자기 두피에 맞는 샴푸를 구입하셔서 혈액순환 잘 되게 마사지를 하시고 빛 같은 걸로 텔레비나 유튜브 볼 때 빗무게만 이렇게 톡톡 이런 정도로 하시는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아, 그 메조테라피, 엑소존, 그리고 PRP. PRP. 지금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시술인 거죠. 탈모 치료로 그것도. 네. 상당히 비싼 금액에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피부나 다른 뷰티 계열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맞는 부분이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병원에 가서 왜 안 사세요 해서 병원이 사게끔 만드는 빛이 쫙 내려오면 뭔가 하늘에서 내 두피에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은 되게 좋아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귀를 잘해도 돼. 아니 어떻게 그러면은 잘 됐지 뭐 회비 돈 안 내고 뭐 낫다 나는